우리 여기 부부내에는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두 부부만, 우리 가족만 보고 사시면 너무 잘 사실 분들이야. 근데 그냥 이 말을 드리고 싶어. 막말로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다 이렇게 보고 두루두루 지내고 무슨 일이 있고 하시면 막 서로 돕고 하는 게 가족이잖아. 근데 여기는요, 그냥 나, 내 부인, 이게 그냥 내 가족이다. 내, 뭐, 형제, 지간, 여기 형제, 지간,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나와. 왜? 어쨌든 오빠도 넣어주시고 누나도 넣어주셨으니까 그런 말은 할수 있겠다. 그리고 궁금한 거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막내 누나, 이분은요, 남자 복 없어. 그래서 어느, 지금 옆에 있는 남자든 간에, 누구든 간에, 남자 따라갔다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패가 망신한다. 이 말이 나와요. 남자복이 진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자친구 사주도 넣어주셨지만, 이분도요, 지 멋대로야. 그리고 요리하기 좋아해. 그러니까 실제로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을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었다 쥐락펴락했다가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사기 기질이 굉장히 크신 분이야. 나는 누나가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돈 쪽으로도 안 엮였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이랑도 돈 쪽으로 안 엮였으면 좋겠어. 아, 그 왠지 남자랑요? 모르게 사건, 사고가 되게 크게 날것 같아. 돈으로 잘못 엮이면. 혹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척 하시면서 뭔가 이득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나 남자친구이니까 그냥 그 대접만 해주지 그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하로 하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입이 좀 앞서시는 분이에요. 행동보다는. 딱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누나한테 뭐라고 뒤에서 사부작사부작 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왜난 꿍꿍이 있어 보이는 게좀 보여. 꿍꿍이 있을까요? 뭐 금전으로라든가 혹은 뭐라든가 좀 별로 안 좋게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래되셨나? 지금 1년, 1년 좀 넘었죠. 아니지 한 같이 2? 산 거는. 아, 같이 산그 거는? 전에는 좀 오랜지가 난 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어. 우리 아내분이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알거든요. 근데 말을 잘안 하시죠. 그쵸. 아끼시죠. 전, 그냥 싸우기 싫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 듣는 것도 싫어해. 근데 이분이 되게 예리하신 분이에요, 아내분이.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속으로 약간 삭히는 면이 많은데, 솔직히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사기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저랑은. 아. 네, 저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저랑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제일 알아봤거든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그쵸.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분이 약간 우리 뭐지 여기 남편분이 되게 성질도 있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순둥이야. 왜? 할말 솔직히 못해. 밖에서 싫다, 좋다 이 소리를 잘 못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집안의 성향을 보고 가지고 놀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긴 아니거든.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쎄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저기서 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나를 솔직히 나는 이두 분이서 부부연으로는 가는 건좀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누나 남자친구로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어떻게 뭐, 연세도 있는 거를,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시라는 뜻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 나. 집안 싸움. 제가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면서 괜히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끊어놓게 생겼어.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죠. 왜? 불씨 다 지펴놓고, 다 싸우게 해놓고, 자기는 누나랑 쏙 빠지면 땡이야. 혹은 자기만 떠나면 땡이야. 그럼 누나는 죽일려 되는 거야. 남자 하나 때문에, 남자에 미쳐가지고. 식구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둥, 저렇게 했다는 둥, 이런 소리 듣게 생겼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꾸 아니, 왜 근데, 말씀을 아껴? 제가 그걸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둘이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약간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그러니까 좀 그분하고 저하고 좀 다퉜어요. 다투면서 이제 언니랑도 저랑도 이제 조금 다투게 되고, 다툰 사유는? 예? 다툰 사유, 이유, 이유? 자유. 이유는, 그러니까 제 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대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움을 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불과 한두달 있다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지금? 에어컨을 에어컨 하는데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 설치? 아니 이제 전반적으로 설치하는구나. 이제 여러 다 가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네네네. 그냥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그 도움을 한번 받으려고. 인맥 쪽에서. 왜냐면은 인맥이 엄청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 막내 누나가 이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이게 나 막내 누나가 이제 그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래갖고 저기를 하는데 이제 얘가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러고서 이제 가족들한테 조금 조용히 조금씩 이제는 언질언질을 하다가 기회가 돼갖고 이제는 한번 얼굴 보게 데리고 오겠다 해갖고 이제 막내 누나는 집으로 이제 왔는데 소개를 하기를 엄청 뭐 인맥부터 뭐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포장이 과장돼서 막,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얘는 거의 뭐 신이야, 신. 그 정도로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자수성가해서 뭐 돈도 많고 뭐도 인맥도 많고 못하는 게 없고 뭐 똑똑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많이 앉아.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저기 식구들이 이제 그런 줄 알고선 이제 알고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하도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귀에 들리니까 무슨 뭐 건물을 뭐 시행사를 뭐 한다 뭐를 한다 뭐 별의별 막 이게 계속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귀에 들리니까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러면은 따로 한번 만나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리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한 두세 번 나누다 보니까 뭔가가 사기성이 아니 있어. 사기성이 아니라 그럼. 잘 뭔가 어설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 좀 그게 1부터 사기성이 있는 아 거지. 그래요? 입만 앞서는 거지. 자기가 진짜가 맞아요. 아닌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부풀리는 게 사기지. 그래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얘랑 분야가 제가 전혀 틀리니까 얘는 뭐 건설 쪽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 이제는 그소좀 그냥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근데 활용을 하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노하우 이런 그걸 거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만 더 하면 아이템을. 이 아이템은 요거를 간단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은 간단한데 이걸 아는 게또 쉽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요 분야 여기서 요렇게만 조금만 하면 내가 저기 형님한테 도움 좀 받으면 인맥이 내가 좀 많다고 큰것 하면 같다. 그러면은 엄청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면서 이제 그 소스를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찝찝해. 어설픈 거예요. 찝찝한 건 아니었어. 그 찝찝할 자식도 없죠. 내가 전혀 엮이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그냥 몰랐을 때. 처음 만나갖고 낯설으니까. 대화를 몇번 나눴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는 석달 있다가 석달 있다가 전화가 와. 전화가 왔어요. 저 에어컨 해요. 대리점 차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갑자기? 세 달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힘들게 그 바닥부터 이렇게 그쵸. 긁어왔는데 대리점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요. 이 대리점은 돈이 뭐한 2, 30억 막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대리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을 멘붕이 오는 수가 거야. 내가 지금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소름도 끼치고 그래서 진짜 뭔가 뒤통수 제대로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 회의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딱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서는
막내랑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잠깐 했는데, 그 오빠 하세요? 옆에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갖고, 사실 내가 한마디만 할게. 뭐, 에어컨 한다며.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자기 뭐, 골프 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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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부터 뭐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벌써 뭐, 그걸 뭐, 땄다, 뭐, 어때, 막,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누나,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당연하죠. 싸울 일이지.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세 달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차리냐? 누나도 이제 누나 나중에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얘기 좀 나누다가. 그래서 이게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누나도 처음에는 이제 차분차분하게 그래서 그러면은 제발. 혹시 그러면 너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걸 피해를 못 주게 할게, 내가. 너한테 피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내가 막을 테니까. 근데 그거는, 이 개통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쵸.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내일 모레, 뭐 얘가 뭐 나랑 뭐 각서를 쓸 문제도 아닌 거고. 이게 너무, 벌써 이제 엎질러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누나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조금.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내 누나랑 하는 소리가, 그래서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게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딱 그랬어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저기 봐,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거 없으면, 솔직히 너한테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인정을 했지만,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걔 보통 놈 아니고 알려줬는데 저기 봐 그 걔 빼먹는 놈이고 그런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바보처럼 가갖고 걔한테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해봐야 내가 더 되니까. 그냥 말을 말자 그러고서는 누나 알았어 알겠고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얘는 근본이 양아치야. 근본이 양아치니까 그거 누나 진짜 그거는 알고 가. 내가 누나한테 잘하고 엄마한테 잘하고 누나가 엄마랑 모시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누나한테 그 남자가 엄마한테 잘하고 누나한테 잘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거 없어. 하지만 그거는 알아. 얘는 바닥부터 근본이 양아치인 놈이야. 이걸 계속 강조해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걔가 양아치인 걸 몰라? 그걸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됐다. 그러고서 저랑 끊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걔 이제 일하는 것도 자꾸 귀로 들어오고, 무슨 2억짜리 공사를 엊그저께 또 땄다, 뭐, 송도에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말도 계속 들어오니까, 하여튼 어쩌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랑은 이제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술을 먹고 언니한테 이제 그랬어요. 이제 에어컨 하는 거를 왜 미리 얘기를 못 해줬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언니는 너네가 하는 것들이 너무 유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랑 트러블이 조금 났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끼면서 그 남자분하고 저거 다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막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언니한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안하다 뭐 미리 뭐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언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바장 하자고 나오니까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은데 또 가족이니까 또 맞아. 언젠가는 또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솔직히 이 누나분이랑 이분이랑 100% 천생 명분처럼 오래 가진 못하실 것 같아. 왜 이분 말했잖아요. 제가 사기성 있고 이득 없는 일에는 절대 뭐 하지 않고 이득으로 보여주는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나가 본인한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쉽게 포기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그냥 좋다고 하면 내버려 두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족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어쨌든 뭐 같이 사실혼 관계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고 우리 대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이거야. 내가 그냥 그 사업 아이템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인복이 없고 내가 사대가 안 맞다 보니까 진짜 그 말 한마디에 내 거를 뺏긴 거야.
진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이분이 원래 그쪽 계통에 있어서 그렇죠. 진짜 우연하게 그렇게 그렇죠. 맞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래서 한게 맞아. 아니라 애시당초 정말 전혀 돈 연관이 떨어지는 없어서. 그쵸 하다 보니까 이분은 기회 된거 괜찮네 그럼 내 주변에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뿌려 그럼 괜찮아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해 이렇게 해서 이뤄진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이제 앞으로는 한번 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 믿으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 나 스스로 나를 믿었듯이 나 하나 믿고 가시고 내 와이프분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예리하신 분이야. 근데 말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왜? 그냥 시끄러운 게 싫어 이분은. 그래서 말을 안할 뿐인데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척도 좋아요. 예리하니까 당신 나 이럴 것 같은데라고 하면 조금 믿어주시고. 그 말에 좀 지지해 주시면 우리 남편분이 손해볼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남편분 아직 기회 있어요. 올해 이제 2024년에 해가 바뀌면 여섯으로 바뀌잖아요. 분명히 귀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왜? 아무리 그 형님이라고 하시는 신우이 그 남자친구분, 그분이 이쪽 업계에 발을 담갔다 해도 이게 100% 지금 다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진짜 소기업에서도 똑같은 가전제품 만들어. 대신 브랜드가 좀 다를 뿐이고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고 하다 이런 게 있지만 똑같이 냉장고면 냉장고, 컴퓨터면 컴퓨터 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대준님도 그런 기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야. 대신에 내가 조금 앞서셔야 돼, 이제. 뭐, 대리점을 내가 차릴 능력이 안 되고, 뭐가 꼭 그게 필요하다라고 아니 하면, 근데 그것도 구라였어요, 대리점. 그니까 그 비슷하게, 아니, 이분이 지금 내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럼 나라고 왜 그거 못하냐, 이 말이야.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던져보시고, 진짜 기인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야. 너도 혼자 하기 힘들고, 나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해보자,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 우리 대주님도 일곱에는 운이 있어요, 대운이. 일곱에는.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이거 하나로 오셨어. 성실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만의 기술, 뭔가 이런, 그런 쪽으로 내 자부심으로 오셨던 분이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명예를 따라가시면서 가시다 보면 돈이 늦게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안 풀리실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우리 아내분도 일하세요? 같이. 같이 지금 하세요? 요즘에 이제 같이 이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아내분이 어쨌든 뭐, 보조를 하시든, 사물을 보시든, 격리를 보시든, 내 남편분이 그런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내분한테 맡기시면 나는 여기 시너지 효과 있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말을 아끼시지만 말해야 될 때는 조곤조곤하게 잘 하셔. 안 그래요? 기분 안 맞아요. 나쁘게 응, 뭐라 그런 얘기 그래야 돼? 많이 들었어. 우리 대주님은 직설적이야. 근데 유두리가 없어. 그래서 우유부단, 그러니까 착해. 사람은 너무 착하고 순둥순둥한데 뭐라고 해야 되죠? 너 되게 그냥 귀엽게 생겼다 이러지 않고 너 그냥 좀 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감정 표현이 다 드러나. 그럼 사람이 뭐나 못생겼다는 건가? 그럼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래. 근데 와이프분은 안 그래. 아니요. 뭐 이렇게 해서 귀엽게 생겼고요. 아유 뭐 매력 있으신데요. 이런 걸 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우리 아내분이 그런 걸좀 잘해 주셔. 그래서 아내분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사람이 늘것 같아요, 희한하게. 왜 우리 대주님도 이거 일 자체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꼬여야 되는 일이 맞아요? 소문도 나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역할을 좀 기반적으로 깔아 주실 분이 여기 MP. 여기 대주님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차라리 택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전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전에 당한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말실수한 거 맞아. 왜 진짜 사업쟁이들한테는 그런 소스 진짜 일 하나 보여주면 그 얼른 낚아채갖고 자기네들이 해버리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실수했네. 내가 너무 경솔했네.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또 옆에 두고 얘기를 했으니 어떡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내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믿고 열심히 하시면 금전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런 쪽 계통이었거나 했으면 맞아, 그러니까 괘씸한 거지. 진짜 기분도 안 나쁘고 오히려 맞아. 더 서로 도움도 주고 이런 상황이었을 맞아, 건데 맞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아니면 차라리 네. 야 그거 괜찮다 야 내가 네.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하고 같이 으쌰으쌰했으면 네. 네.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맞아. 얘기를 들었어요. 괜찮 나도 한번 해볼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맞아. 얘기를 했었으면 아니면 내가 너 얼마 떼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그 아이템 팔래 뭐 이런다든가 뭔가가 얘기가 나왔으면 네. 억울하지도 않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쵸. 놀라고 황당했죠. 이번에 그냥 공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여기서 그거 한다고 우리 대준님 못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로.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단지 네. 그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타이밍이나 그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한 것 같은 기분. 맞아. 아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준님이 그냥 내 대준님대로 그 일을 꾸려 가시면 또 괜찮아질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안 해. 그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면 더 좋죠. 그 사람도. 단지 우리 여기 대준님 건강을 조금 신경 써주세요. 지금 왜 우리가 진 빠진다고 하죠. 기 빨린다 그러고 그 느낌이 좀 있으셔. 자꾸 내가 기운 속에 기운적으로 자꾸 깔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보호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여기에서 자기 오빠. 아니 저 이름이요. 제 이름 어때요? 우리 이름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솔직히 뭐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건 없으셔. 왜 이름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거예요. 왜 내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뭔가에 내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변화가 있고 하는 거겠지만 이름 때문에 애시당초 너 이름 잘못 지어서 너 인생 망한 거야 이렇게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내가 그냥 조금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싶고 그냥 내 이름이 내 스스로가 너무 싫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대는 안 하겠지만 이름을 지금 좋게 바꾼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100% 달라지진 않는다. 뭐 단명을 한다든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남편한테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렸었거든요. 뭐 사주 역학풀이에 이름풀이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신점으로 했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름 때문에 그렇진 않아.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그게 들렸는데 찝찝했고 마침 나도 이 이름이 촌스러워서 싫었고 그냥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바꾸셔도 돼. 괜찮으셔 그건. 근데 이름 때문에 누가 주변에서 뭐가 망하고 내 남편이 눌리고 이런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빠 물어봐 오빠. 일단 이거 끊고 말씀드릴게요.